허리띠를 많이 이렇게 조여야 돼요.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장도 안 좋은 것 같고. 앉아서도 충분히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에이, 말도 안 돼. 복근에 힘을 주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하세요. 운동 중에 플랭크 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. 그러니까 뭔가 복근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. 나이 들면 뱃살이 아무래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또 잘 안 빠지고. 맞아. 적게만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하루 10가지 음식 먹기 캠페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소량이어도 매일 한 점씩이라도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이 먹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약간 좀 변화 없거나 쪘을 것 같은데. 에이. 칼로리가 있는데. 내 정신 줄었다. 허리 둘레도 빠졌어. 뭐야? 이렇게 될 수 있어요? 소화나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빠질 살은 빠질 수 있는.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살이 빠지다니.